금호 아시아나 그룹이 내후 외환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핵심 계열사인 금호타의 파업은 일주일을 넘겼고 금호 산업 인수전도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어제 하루 금호 산업의 주가는 5.5%, 금호 타이어의 주가는 3%가 떨어지는 폭락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증시의 급락 여파 속에 금호 아시아나 그룹 핵심 두 계열사의 주가 낙폭은 코스피 하락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금호 타이어는 파업 이후 6거래일 연속 주가가 떨어져 최근 1년 사이에 가장 낮은 주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면 파업에 들어간 이후 직접적인 매출 손실액만 370억 원에 이르지만 노사 양측은 여전히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오늘 대의원 총회를 열어 차기 노조 집행부 선거 일정과 향후 투쟁 방향 등을 결정할 예정이어서 총회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인수를 낙관했던 금호산업 채권당과의 협상도 녹록치 않은 상황으로 급변한 상태입니다. 최근 박삼구 회장 측이 인수 대금으로 제시한 금액은 6,500억 원. 채권단이 지난달 제시한 1조 원과는 3,700억 원 이상 차이가 나 금호산업의 인수전 또한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채권단이 이번 주 중 최종 매각 희망 금액을 통보하면 박 회장 측은 한 달 안에 우선 매수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매수권 포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단은 금호산업의 제3자 매각을 재추진할 수밖에 없어 금호그룹의 금호산업 인수전이 또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윤성입니다.